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보험교수입니다. 자, 이번 문제 도형이 보이죠? 근데 미지수 없습니다. 식도 없고 그냥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활용 문제라고 하죠.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자, 구하는 값 잘 보시면서 미지수 두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문자 두신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읽어가면서 그 문자에 관한 식을 끌어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 가지고 자 문제 뜻에 맞게끔 식변형 등등등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검토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길이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사람 수면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야 돼. 이런 식인 거죠. 자 차근차근 가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변 길이가 20인 정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시면 그림이 다 그려 있지만은 문제를 따라가면서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서 채워나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보죠. 한 변 길이가 20인 정사각형에서 C를 중심으로 해서 B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반지름 되겠죠.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우리는 이 정사각형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원의 4분의 1만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4분 원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 원, BD, 여기, 호 위에 P라는 점을 찍어요. P라는 점을 찍고 나서 요 점 P에서 BC와 AD에 이렇게 수선을 그어줍니다. 수선 그어주고. 자, AB에도 수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러면 수선에 발이 나오죠. 수선의 발을 순서대로 여기 Q, 여기 R, 여기 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요 사각형 AQPS의 넓이가 됩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나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P하고 C가 연결되어 있죠.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P하고 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삼각형 PRS가 나오는데 요 삼각형의 넓이가 문제에서 8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아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삼각형 넓이 80 그리고 반지름이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2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미지수 둬봅시다. 당연히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 삼각형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구하는 값을 AB 뭐 또는 XY 두지 마시고 요 길이 A, 요 길이 B라고 둡시다. 하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AB가 8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A 곱하기 B는 160. 되셨나요? 자, AB를 저렇게 두니까 넓이가 80이다 해서 A 곱하기 B는 160. 하나 끌어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변 길이가 20이다를 써야 되는데 어떤 관계가 또 나오나요? 자, 사실 원이라고 하는 거, 원이라고 하는 거. 문제에서 C가 중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게 반지름이라고 했죠. 그러면 원은 결국에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이 무엇인가. 자, 이걸 찾는 건데 사실 반지름은 요런도 반지름인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20이더라 하면 아 직각삼각형 되니까 AB 20 피타고라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인 거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문제 어디에도 PC가 반지름이구나 라고 친절하게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나옵니다. 식은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의 제곱인 400. 자, 우리 이 두 식 가지고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구하는 거 표현해 봅시다. AB로 뒀는데 그러면 요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A면 1도 A죠. 한 변 길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구하는 정사각형 가로 길이는 20-A가 되고요. 자, 세로 길이 봅시다. 자, 요게 B가 되니까 요 길이는 요만큼이 또 20이죠. 한 변 길이. 그럼 B를 빼게 되니까 요 길이. 이 길이가 맞습니다. 요 길이는 20-B가 됩니다. 자, 우리 구하고자 하는 저
사각형 AQRS의 넓이는 가로 20-A 곱하기 세로 20-B. 자, 문제 간략해지죠? A 곱하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 주어졌을 때 20-A 곱하기 20-B를 구하시오.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런 걸 이 도형에서 미지수 직접 두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끌어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전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봐야 되겠죠. 전개하면 20의 제곱 400 마이너스 20b 마이너스 20a 20으로 묶어내죠. 플러스 마지막 곱하면 a 곱하기 b. 결국 합과 곱이 중요하더라. 근데 곱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160이라고. 뭐만 알면 됩니까? 합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에서 a 플러스 b를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곱셈공식 변형.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되죠. 요거 먼저 썼습니다. 그러면 요 놈이 400이니까 400 플러스 ab가 160이니까 160 곱하기 2. 그렇죠. 320이죠. 자, 계산하시면 720이 나오네요. 자, 되셨나요? 자,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이 720 나왔으니까 우리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되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AB는 당연히 길이 잡았으니까 양수. 그러면 루트 720 가야 됩니다. 자, 720 소인수분해 열심히 해야 되겠죠. 720은 하시게 되면 12제곱 곱하기 5, 144 곱하기 5가 되네요. 그래서 12루트 5로 바뀌게 됩니다. 자, A 플러스 B는 12루트 5다라는 것을 요 두 식에서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입,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죠. 400-20 곱하기, 자, 12루트. 플러스 A 곱하기 B는 160. 자, 계산하시면 560-240 루트 5. 뭐, 요런 식으로 표현되겠네요.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자, 요렇게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시험에서는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 사각형의 넓이를 P 플러스 Q 루트 5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PQ는 정수다. 이렇게 주어지고. 자, 그랬을 때 뭐 P 더하기 Q는 얼마냐 또는 P 마이너스 Q는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화 시킬 수는 있겠죠. 560과 마이너스 240에만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지수부터 둡니다. 근데 구하는 값을 AB로 두면은 여기가 20-A, 20-B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거 넓이 그것 때문에 AB로 두시고 요거 반지름입니다. 문제 어디에도 안 주어진다는 거. 원은 결국 중심과 반지름 찾기.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 식에서 요걸 끌어내시면서 구하는 값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조금 복잡했네요. 복습 잘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부엉!